여러분들은 흔히 스쿠터, 오토바이, 퀵서비스 하면 어떤 생각부터 드시나요? 바로 이 도로 위에 피해를 주는 무질서함의 대명사라는 생각부터 드실 텐데요. 이제는 이륜차에 대해서 우리의 인식과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홍철 의원이 주최한 이륜차 제도 개선 토론회가 6.15 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를 비롯해 도로교통공단,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월간모터바이커 등 전문가들의 참석하에 진행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륜차가 한 200만 대 정도 아마 추산됩니다. 그러나 이제 관리 제도라든지 검사 제도 또 정비 제도 또 보험 관련 이런 문제들이 다 제대로 종합적으로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회를 거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제기하고 장차 이제 입법화라든지 제도 개선을 하는 그런 방향을 잡기 위해서 오늘 각계 전문가들하고 같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이륜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의 문제도 또 관련돼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레저 스포츠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륜 자동차에 대한 어떤 자동차 뭐 전용 도로라든지 고속도로 이런 데 진입조차도 못하게 하는 이런 문화 때문에 여러 가지 연관돼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입법화라든지 제도 개선을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고백이량 이륜차의 전용도로 운행 가능성은 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40년 만에 최고자리에 오른 자동차 분야와는 다르게 불모지이자 열악한 상황인 이륜차 제도와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 지적하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국내 이륜차는 사용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사후 확인 등 정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면허증 문제나 안전교육의 의무이수 또한 올바로 행해지고 있지 않아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일반 자동차의 산업과 문화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반면 이륜차는 같은 이동수단이면서도 그동안 외면받아왔다면서 이륜차는 현재 첫 단추부터 폐차 제도까지 개선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필수 교수는 폐차 제도가 정립되지 않아 아무 곳에나 버려지는 이륜차에 대해 보조금 지급 등 유인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강조했고 선진형 교통 인프라 모델이 전혀 없으므로 이륜차 통행에 대해서 6개월 정도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에서도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일반 자동차와 같이 1000cc급을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제를 고민해보자는 의견을 내세웠으며 일반 자동차와 같은 교통법규에 대해서 꼭 지키는 자정 기능을 보강하고 강력한 단속으로 당근과 채찍을 동시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이륜차의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이 불가한 현실에 당장은 힘들겠지만 우선 고백이량 차량을 중심으로 시범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륜차는 전체적인 문제가 심각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인 문제가 총체적으로 있는 게 유일하게 이륜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한 번에 풀기는 어렵습니다. 뭐 정비제도라든지 또는 운행, 교통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또 보험제도, 폐차제도 아무것도 마련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누적된 수십 년의 문제를 한꺼번에 풀지 말고 하나하나 푼다는 자세, 특히 고백이랑 이륜차는 다른 일반 이륜차와 많이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이라든지 또 뭐 자동차 사용신고제가 등록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수면 위로 올려서 하나하나 푸는 자세, 다시 말하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세계 5위까지 올라가고 또 산업이 세계에서 놀랄 정도로 많이 올라갔지만 유일한 불모지가 이륜차거든요. 이륜차가 업그레이드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절름발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좀 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좀 더 선진력으로 올릴 수 있는 이런 자리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고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륜차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 제도적 부분이 긍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륜차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되어 있거든요.
그냥 설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는 결론이 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외국 사례를 많이 보여주고 긍정적인 인식, 이륜차가 이동수단 중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자꾸 보여줌으로 인해서 시장을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도를 한꺼번에 전환시키는 것보다도 하나하나 마련하는 부분들, 특히 이번 세미나같이 이 고백이량 이륜차를 좀 더 긍정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 폐차 제도라든지 검사 제도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같은 이런 자리 마련을 하나씩 만든다면 이륜차의 전체적인 부분들이 수년 이내에 선진형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세미나, 정책 토론의 중요성, 제도적 정립의 중요성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필수 교수의 발제에 이어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일반 시민들의 이륜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 우려하며 변화시키기 위해 언론과 전문 학계의 도움이 필요함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김희수 정책과장은 이륜차 운전자와 일반 시민들의 자체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과 동시에 로드맵을 구성하여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청 조우현 계장은 현재 문화부에 여론조사를 요청해놓은 상태로 이륜차에 대한 국민의식 수준을 조사하여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선진국과 비교하기에는 현실적인 수준이 한계가 있으며 체계적으로 구체화시켜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의 김지석 회장은 이륜차에 대한 경찰청 제도개혁이라는 강력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이륜차의 치사율이 높은 것은 경찰청의 주장처럼 이륜차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이륜차 사고 70% 이상이 신호체계가 복잡한 일반 도로 및 도심지에서 충돌, 신호 위반으로 발생하는 사고 유형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안전에 대해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단순히 이륜차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나 이륜차 하면은 부정적 시각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많은 개선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륜차가 지금 이렇게 된 엉망이 된 것은 국민의 의식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다른 거는 다 선진화돼도 교통문화는 선진화가 안 돼요. 계속 후진국이거든요. 사망사고도 많고요. 이거 역시 국민이 무질서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을 주관하고 있는 경찰청이 너무 독점을 하려다 보니까 도로교통법 소관부처로서 독점하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가 감히 도로교통법에 접근을 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 그렇거든요. 이것이 먼저 개혁되지 않고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통문화 선진화 안 됩니다. 특히 이륜차가 수가 작고 그 존재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 이륜차는 실핏줄이고 우리나라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주거든요. 즉 이륜차 문화가 개선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교통문화 자체가 선진화가 안 됩니다. 이 점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알아야 돼요. 이젠 깨달을 때가 지났거든요.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교통문화의 선진화는 국민의식 개선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찰청 및 관련 기관들의 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륜차 중에서도 고백이량 차량은 일반 자동차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부가 산업이기도 한데요. 무엇보다도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실상 국내에서 이륜차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로 진입하기에는 제도적 문제나 운전자들의 경험 미숙으로 인해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외국의 이륜차 운전자 라이센스 취득과 그리고 운전 경험들을 국내에 도입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뉴스 이서영입니다.